남해 바다는 요즘 갈치 낚싯배들로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철을 맞은 갈치의 짜릿한 손맛이 전국의 낚시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붉은 노을이 가을 바다를 물들이자 낚싯배들이 서둘러 출항합니다. 배로 10여 분 만에 도착한 거제 밤바다. 집어등을 켜고 채비를 내리자마자 여기저기서 은빛 갈치가 퍼덕거리며 올라옵니다. 갈치 낚시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잠깐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괜찮은 크기의 갈치를 잡았습니다. 그야말로 물 반 고기 반. 잠시 쉴 틈도 없이 연신 짜릿한 손맛을 안깁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잡히는 개수와 크기가 좋아 전국에 낚시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리수도 많이 잡을 수 있고 집에 가서 이제 또 맛있게 요리도 해먹고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재미가 있어서 이게 아마 갈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입맛은 덤입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갈치 외에 부위와 조림을 곁들이면 제철 별미 갈치 상차림이 완성됩니다. 금어기를 지나 살이 찌고 기름이 올라 이맘때 최고의 맛을 뽐냅니다. 갈치는 지금 거머기가 끝나서 지금이 최고 맛있는 시기고 거제도로 오셔서 손맛도 보시고 입맛도 보시고. 가을밤 은빛 갈치의 유혹은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손식입니다. 네.